굉장히 좀그 같은 숫자로 되어 있는 비밀번호들을 게이머들이 많이 선호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채널에 계셨던 분이 지금 접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자, 경기가 시작됐고요. 오늘 이 송병구 선수의 스타 페널티. 이 선수들이 지금 나와서 경기를 펼치는데 이 전승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전승을 또 못한 게이머로는 송병우 선수가 유명하죠. 네. 예, 그때 이제 종족 당장 바꾸 시간이었죠. 아, 페라로 네. 프로토스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네. 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확실하게 네. 좀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예. 아, 어떻게 아셨어요? 예. 뭐 오늘 비책이도 한 가지 있어가지고. 네. 오늘 보시는 분들, 송병구 선수의 전략 하나만 배우면은 승률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 말고도 다른 게이머들이 나와서 엄청 많이 지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몰래 봤었는데. 예. 저보다 더 안 좋은 모습 보여준 게이머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봤을 때 김태균 선수가 나왔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김태... 저도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김태균 선수는 일단 뭐 패배를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예능으로 승화시키고 예, 가셨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하셨고 예. 송병우 선수의 이제 연패 기록하면 패배 기록하면은 예전에 처음 이제 베네더텍에 나왔을 때 매비 네. 파이썬이었습니다. 네. 원게이트 플레이를 보여주겠다. 저 그 상대로 졌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경기였었고 예, 이 네. 경기 내에서 이 무결점인데 자꾸 예. 이 스타 베네더텍 나오면 유결점으로 네. 결점이 좀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떠세요 컨디션? 아, 제가 원래 좋다고 하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저 몰랐는데 팀이 휴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컴퓨터 좀 하다가 이제 알았는데 손가락에 모기가 물려가지고 아~ 지금 좀 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아~ 일단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데요. 그렇죠. 깔았어요. 네. 하나. 예, 일단은 깔아놓고 패배를 하더라도 이제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예, 모든 건 다 모기 탓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려서 잘 안 됐다. 네. 배틀넷의 공방 대결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예. OP 한카드 MBC 게임 SBA로 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은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안경을 네. 쓴 거 안경을 쓰는 것 자체가 네. 좀 더 낫다라는 이런 의견도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송병우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경 안 쓴 게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네, 저는 편해서 좋은데. 네. 이제 저를 보는 여자분들은 안경 쓰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경 알을 빼고 그냥 테만 쓰는 건 어떤가요? 그럼 덜 무거울 텐데. 아, 그렇게는 아직 안 해봐가지고. 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거운 것보다 좀 항상 뭐 끼고 다녀야 된다는 게 좀 그렇죠. 네, 귀찮아가지고. 예. 안경 쓰는 사람들의 고민들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 2K2A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경이 무겁고 예, 걸리적거리고 뭐 가끔 이제 안경을 쓴 채로 잠이 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정신 없을 때는 안경을 쓰고 해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안경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애증이라고 애증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안경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또 안경 쓴 모습에 적응돼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안경 쓴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예, 송병우 선수 딱 봤을 때 안경 네. 벗은 모습이 더 상당히 더 좋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뭐 많은 분들께서 특히 저희 코디 분이 계세요. 네. 코디 분이 우리 송병구 선수 보고 컨벤션 너무나 닮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설마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나요? 여성분들한테? 뭐 솔직히 뭐 어때요? 스타일이라고 좀 드시긴 하는데. 근데 좀 제가 그런 말 했다가 욕을 좀 많이 먹어서 그냥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뭐 남들이 그렇게 봐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요즘 컨트롤 좀 하시는데요. 그래도 예 컨트롤을 예,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글링 숫자가 이게 성큰까지 완성이 돼야 네. 예 되는데 컨트롤이 좋으세요 이분이 시청자분께서. 여기서 상대 병력 오는 거 보고 뒤쪽으로 뺐다가 네. 바우터 끼고 싸우다 다시 그렇습니다. 빠지니까 따라붙고. 네. 게이트 플레이 또 뭐 송병우 선수라든가 허영무 선수, 삼성전자 칸의 프로토스들이 공식전 무대에서도 더블 넥서스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는 이런 그 플레이어로도 유명한데 예, 지금은 또 2K2A를 했어요. 그렇죠. 네. 프로토스가 저그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이걸 완벽해야 되잖아요. 뭐 한 가지 네. 실수만 해도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완벽해야 되는 종족이 프로토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네.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이 빈틈이 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송병구 선수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평소에 생활하는데도 약간 좀 완벽주의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제가 A형이거든요. 근데 아. 제가 좀, A형은 완벽주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부터 숙제나 뭐 그런 것부터 완벽함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뭐 하나 진짜 안 해놓으면 계속 잘 때 생각 계속 나고. 네, 막. 약간 좀 그런 성격이죠. 네, 그래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못했던 거 다 하고 잠을 자거나 하는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박세훈 캐스터가 A형인가요? 예, 저는 O형입니다. 아, O형.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예. 송병구 선수가 네. 한, 뭐, 미래 계획도 한 50살 이후까지도 완벽하게 좀 세워놨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닌가요? 아, 그 정도로 뒤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한 40대 정도. 40대까지? 네. 세워놨어요. 아, 진짜 잘 살 것 같아요. 딱 보면은.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살 것 같고, 예, 이렇게 막, 이제 저 같은 사람처럼 막 살지 않고 네, 밤낮 없이 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밤에는 깨 있고 낮에는 또 자고 이런 그 패턴대로 살지 않고 정확하게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이렇게 정해서 운동도 꼬박꼬박 하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병구 선수의 인생 계획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아는데 예전에 야식 드랍을 하려고 삼성전자 칸 숙소에 저희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송병구 선수의 계획은 법대에 들어가서 아, 법대 허영무 선수였나요? 아, 그 제가 네. 그때가 2008년이죠 예, 예. 그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는데요 네. 딱 그 연도에 아 2009년에 들어갔었어요 예. 그때 대학 원서를 막 쓰고 있는데 그 자기 추천제를 법대로 썼었던 거예요 예. 다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법대에 들어가서 허영무 선수를 구속시키는 게 내 목표다. 네. 난 정말 구속시키고 싶다. 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이제 미래 인생 계획이라면 계획이겠죠. 네. 네. 그렇죠. 네. 또 이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자신의 목표가 또 이제 계획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 조금만 열어서 좀 알려주세요. 몇 년 뒤에 그 계획이요? 네, 그냥 앞으로 한 여기서 이제 한 서른 살까지. 아, 저는 감독이 되는 게. 감독이 된다면 어느 팀을 맡고 싶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아, 삼성이죠. 아, 야. 누군가는 은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 김가을 감독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아, 이거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예. 좀. 공격적인 말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아니요, 뭐 이거는 어쨌든 뭐 계획은 계획이고 예, 목표인데. 예, 목표는 목표고. 그 계획대로 목표대로 되는 경우가 뭐 많기도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팀을 만들고 싶어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팀이 있잖아요. 네. 팀의 컬러. 지금 요즘의 프로 팀들이랑은 좀 많이 체제가 틀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게이머를 이제 처음 됐을 때 그랬거든요. 네. 휴가와 연습하는 날짜 개념이 없이 항상 쉬는 날로 만들고 싶어요. 아, 네. 항상 쉬는 날? 네. 그리고 대회 때만 숙소에 있으면 돼요. 대회장 가야 되니까. 오, 대회 때만 숙소에 있고? 네. 나머지 뭐 재택근무, 집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이제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게임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이제 프로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죠. 선수들을 믿는 그런 외국처럼 외국 이제 그 뭐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연습을 할 때만 서로 이제 집에서 차를 타고 모이고 예, 뭐 이런 그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좀 자율이 최대한 보장된 이런 그 프로게이머를 만들고 싶다? 네.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그게 제일 불편했나 보죠? 그런 게 좀 약간 좀 자신을 너무 구속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좋나 보죠? 그것보다 게임은 다 시작이 재밌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네.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점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은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기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좀 재미를 많이 떨어뜨려요, 선수들한테도. 직업이니까 이해하고 하는데 재미를 느끼면서 하면 또 좋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오히려 근데 외부 생활이 많아지면 외부의 더 자극적인 부분 때문에 네. 그 실제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재미없어지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다른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더 재밌어지거나. 네. 아, 그러면 이제 방출이죠. 방출에 바로 방출. 네, 그러니까 바로 방출. 잘해야 돼요. 네. 자유를 주지만 성적이 안 나면 바로. 그렇지. 네.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방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스스로 그런 거는 다 관리하면서 집결이 해야죠. 네.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말은 자유이지만 또 자율적으로 못 하겠네요. 방출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서라도 이제 알아서 잘하는 모습만 본다면은 네. 네, 충분히 그런 거는 네, 성적을 떠나서 방출 대상자는 아니게 되는 거죠. 방출의 기준까지 아니, 벌써 정해놨어. 예, 방출의 네. 기준까지 보이지 않는 울타리네요. 네. 이거는. 그렇죠. 예, 나가기만 하면 내가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숙소에서 연습 열심히 하게 만드는. 네. 야, 괜찮네요. 자, 경기를 이제. 네, 경기를 네. 아주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했으니까 했고. 예. 첫 번째 경기에 뭐 깔끔하게 오늘 이겨가지고요. 좀 뭐 이런 패턴으로 갔다가는 오늘 경기 또 전승하고 또.